양로보건센터 이용을 위한 등록 마감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학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양로보건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선 9월 18일까지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주 정부가 지난 8월 1일부터 메디컬 수혜자들에게 양로보건센터 이용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아직도 많은 한인 노인들은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로보건센터 이용을 위해선 매니지드 케어 베네핏에 등록해야 하는데 거주 지역에 따라 등록 방법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LA와 샌디에고,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카운티 거주자들은 센터를 직접 방문해 소셜워커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센터마다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다니고 있는 센터나 앞으로 다니길 원하는 센터에서 등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 거주자들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자체적으로 매니지드 케어 플랜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도 양로보건센터 이용이 가능합니다.